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 해야 됩니다. 일단 또 저희가 크게 3개 정도 섹션이 있어요. 그래서 지정한 건 제가 주로 담당하고, 물론 제가 편집장으로서 마지막 최종적인 건다 하지만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건전 지정한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회정 교수께서는 번역도 도와주시고 기고도 하시지만은 사실상 에디팅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우리 문학 파트너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, 그다음에 우리 김수빈 에디터께서 또 사회, 문화, 경제, 그다음에 또 과학에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약간 과학 오타쿠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시고, 그래서 저희가 세 개를 나눠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기사를 저희가 했는지 맛을 보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지정학이고요. 저의 가장 관심은 역시 뭐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. 역사적으로 전 세계 1등 국가하고 2등 국가가 싸우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국제정치는 우리가 좋든 말든 눈을 뭐 전쟁이 싫고 뭐가 싫어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일이 터지니까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.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 트로츠키 같은 말 같은데, 당신은 전쟁을 싫어할지 모르지만, 전쟁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, 전쟁은 당신한테 관심 있다. 우린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지정학을 공부하는데, 자, 먼저 두 개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 꽤 인기 있는 기사였는데, 챔피언 미국. 지금까지 1등은 당연히 미국이죠. 지금 2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중국이고, 그래서 두 개 기사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챔피언 미국에 대한 소개인데, 여러분들 지지면 어딘가에 나오는 기사입니다. 그 기사 제가 첫 화면을 뽑아놨는데, 세계를 올라가면 미국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정보 네트워크 제국.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른바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하시고 굉장히 착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국제정치는 착한 이야기 내면은 좀 살벌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착한 이야기와, 예전에는 소련도 많잖아요. 소련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착한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뒤에는 또 이 파워 폴리틱스, 힘의 정치가 있는 거고,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. 특히 국제정치는 착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 책을 저희가, 요건 서평이에요. 서평이었어요. 근데 이게 뉴 스테이트먼이라고 미국, 영국의 유명한 시사평론, 그 매거진에서 저희가 번역해 온 건데,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. 네, 지금 우리 박혜진 선생님이 번역하고 계신데, 제가 요 책을 갖다가 이제 서평을 했던 걸 좀 올려줬고요. 이 책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,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이게 또 우리 맛을 봐야 되니까, 중간에. 겉보기에 개방된 것처럼 보이는 인터넷 네트워크는 늘 방송 이후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다. 그리고 광섬 유 케이블에는 송유관처럼 쉽게 식별되고 관찰될 수 있는 초크 포인트가 존재한다. 이렇게 하면 너무 지금 뒤 오른쪽이 약간 잘려버려가지고 좀 그런데, 간단한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은 뭐냐면은, 여러분들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? 인터넷 이거 감청 안 될 것 같은데, 저 미국은 감청을 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하면은 이 해저 케이블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는데, 그 포인트에 있는 광섬유를 보시면, 여러분들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? 이 빛을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하면은 그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. 한 갈래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요. 한 갈래는 미국 정보기관이 가져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대화를 나눈다든지, 여러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지만은, 미국은, 이 인터넷이라는 걸 전, 망을 만들어낸 미국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, 반대로 틱톡 같은 중국이 뭐 이상한 걸 만들면은 의심을 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 같은 또 거대한 나라들도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? 서로 강대국들은 원래 다 하는 거고,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하는 수많은 일들은 강대국들은 많이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. 저는 중국을 욕하고 싶은 게 글이 있으면은 이메일을 지메일을 사용하고요. 미국을 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중국 메일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서로 이제 감수 못할 테니까. 그건 농담이고요. 네.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하는 무슨, 국제 송금 시스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송금 시스템 같은 경우도 미국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장악해가지고 그걸 컨트롤 하는지,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렸는데, 여러분들이 아마 요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, 야,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착한 것 같은데도 뒤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내고, 그러니까 패권 국가구나. 이 정도 돼야지 패권 국가구나.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도전자들을 좀 보겠습니다. 이제 이건 중국입니다.
이 기사는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했습니다. 이건 제가 편집자 주로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, 제가 봤을 때 이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은, 중국은 가급적 미국하고 직접 싸우려고는 하지 않는데, 브릭스라든지, 아니면 이른바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고,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저개발 국가, 뭐 개발 국가, 그런데, 이 글로벌 사우스 갖다가 계속 자기 편을 만드는 작업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런 걸 갖다가 하면서, 결국은 G7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대국들, 선진국들을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.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낀 거는, 이거는 편집자 주는 사실 저의 그냥 오피니언입니다. 제가 중국을 이렇게 1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, 제 결론은, 아, 중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중국 공산당의 성공 기억이 있구나. 중국 공산당이 예전에 소련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했을 때는 도시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혁명을 하자고 그랬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도망쳤지 않습니까? 저기 대장정으로 예난까지 그 시골을 도망갔는데, 그러면서 마오쩌둥 노선이 이겼는데, 마오쩌둥 노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프롤레타리아에 있는 대도시가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농촌을 갖다가 먼저 장악해가지고 조용히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농촌을 충분히 장악하고 나면은 힘이 딱 모아지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도시로 돌격해 들어가요. 그래서 결국 도시를 장악하는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게 마오이즘인데,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. 그 마오이즘을 갖다가 국제판으로 확대를 합니다. 결국은 뭐냐면은 전 세계도 G7, G8, 뭐 8 하는 그런 선진국들을 갖다가 뭐 보이지 않는 그 가난한 나라들, 그 중견 국가들, 이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 편으로 계속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면 좋다. 그때 가면은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. 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저는 계속 지금 기사들을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봐봅시다. 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관점에서 편집 주제를 써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소개했는데, 여러분들, 이렇게 재미있는 관점, 흥미로운 관점, 아니면 조금 더, 아까 말씀, 우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 패러다임이라든지 맥락을 조금 들어가는 관점으로 국정수를 보신다면 굉장히 흥미롭고, 흥미롭 뿐만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